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덴타 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은 너무나 많이 빼고 있어요. 자, 사실 이제 거의 그래도 끝자락에 왔다라고 좀 보고는 싶은데, 지수에 대한 퍼센테이지로는 저점을 조금 더 기록을 할 거면은 한 1, 2% 정도는 조금은 더 기록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하방으로는 대략적으로 1, 2% 정도는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는데, 아무래도 그 1, 2%의 추가적인 하락은 제가 봤을 때는 반대매매에 대한 어떤 그런 매도, 그 다음에 또 투매가 투매를 부르면서 정말 마지노선으로 끝자락에 버티다 못 버텨서 쏟아내는 물량들, 근데 그런 물량이 나올 때는 이제 끝자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 이제 조만간 좀 펼쳐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하락장은 단기간에는 한번 어느 정도 반동파동을 좀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항목들이 사실 너무나 많아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사록, FOMC 연준 의사록이 나오고 나서는 빅스 지수가 7%대 급등을 보였어요. 공포지수가 급 7%대 급등을 보였기 때문에 또 지수도 마찬가지로 미국 3대 지수도 또 다 같이 또 빠지기도 했었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환율에 대한 영향 계속해서 받고 있겠죠. 물론 지수가 빠지면 환율이 또 오르고 환율이 빠지면 지수가 또 오르고 뭐 이런 움직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환율이 어느새 이제 뭐 1150원, 60원, 70원 하다가 80원까지 바라보고 있어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 엄청난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과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볼 텐데, 자, 첫 번째로 오늘 같은 날에 사실 뭐 상승하는 종목이 몇 개 없지만 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그래도 버텨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셀트리온 형제들도, 셀트리온 제가 녹화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은 보합권, 그 다음에 헬스케어는 한 1.7%대 하락, 셀트리온 제약 기준으로 했을 때는 1.6%대 하락, 오히려 지수 대비해서 그래도 그나마 양호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하락장일 때 버티는 종목이나 하락장일 때 미리 다 빠져서 밑에서 매집을 시도하고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에다가 집중을 좀 더 해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락장 이후에 어떤 종목들이 좀 힘있게 올라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하락장에 잘 고르셔야 되는데, 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브리핑을 드려볼 테니까 꼭 좀 체크해 주시고요. 힘든 시장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내시고 너무 그렇게 막 포기하고 여기서 진짜 다 때려치고 나 그냥 주식 그만 할란다, 주식 그만 하실 거여도 복구는 하고 가세요. 복구는 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손실을 본 금액 한두 달 안에 벌 수 있어요? 노동으로 근로로 벌 수 있습니까? 못 벌어요. 물론 벌 수 있는 정도 수준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못 버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포기를 하면 안 되는 이유인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코멘트를 드려볼 테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녹화 시간은 2시 13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셀트리온 형제들 사실 이번 시세는 나름의 좀 진짜로 이번에 과거보다도 더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계속 해오기는 했는데, 사실 뭐 큰 상승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우리 셀트리온 기준으로 했을 때 혹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놓고 봤을 때 지금 세 종목 다 오히려 기술적으로 차트적으로는 그림이 너무 좋아요. 지금 셀트리온 기준으로 했을 때도 앞전에 어느 정도 좀 조금 기간이 몇 개월 걸렸는데 이런 매물대 언저리에서 머무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시장 때문에 좀 더 빠지긴 했어도 나쁘지는 않은 그림인 거고, 셀트리온 제약이 특히나 지금 그림이 너무 이쁜데, 셀트리온 제약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상승형 눌림목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점을 계속 들어올리면서 거래는 급감되면서 시세는 오히려 저점을 계속 들어올리고 올라오고 있다. 이게 지금 상승형 눌림목 패턴인데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이 있고, 오히려 이번에 실적도 좀 괜찮게 나왔고, 오히려 상반기 좀 부진했던, 그쵸? 작년 말, 그 다음에 4분기, 올해 1분기 이렇게 해서 실적이 조금 안 좋았던 것들을 이제 좀 회복을 해나가고 있으면서 기존의 다른 제품들이, 셀트리온 형제들이, 기존의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이제 하반기 때 본격적으로 또 매출이 다시 실적이 정상화되어가는 그런 타이밍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오랜 시간 좀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다시 한번 대세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바로 지금 단기간, 지금 현재 시점으로부터 단기간 내에 중요한 어떤 시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요. 뭐 지금 현재 전체적인 그림이 나쁘지는 않고,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앞전에 매물대들을 돌파해서 올라와 줘야 되는데 최근에 시장이 좀 좋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다소 아쉽고, 근데 좀 한 가지 또 더 아쉬운 건 뭐냐면은 시장이 반등을 할 때는 오히려 다 같이 올라 버리니까 주목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냥 슬금슬금 따라오고 주목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지금 같은 시장 여러분들 힘들겠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이쁜 그림이라도 그려주고 있는 종목들은 추후에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요, 오늘 오히려 삼성전자 기준으로 했을 땐 0.8%대밖에 안 빠지고 있어요. 그냥 뭐 전일 시세랑 비슷하고 저점을 더 낮추지는 않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기준으로도 오히려 미리 다 빠져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좀 드냐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이닉스, 외국인들이 하이닉스 기준으로 했을 때 외국인들이 비싸다 어쩌다 반도체 앞으로 뭐 전망이 좀 어둡네 뭐냐 하면서 뒤지게 두드려 패놓고서 이런 하락장에 오늘도 외국인들 겁나게 팔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폭탄을 퍼붓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뭐하냐 지금 뭐 사냐, 그동안 지그들이 두드려 패서 다 내려왔던 하이닉스를 다시 사고 있어요. 이게 지금 뭐하는 걸까요?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외국인들이 사니까 사야 된다 이거보다도 약간 다소 10만원 언저리에서는 너무나 언더밸류 구간으로 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12만원 정도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앞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프리미엄을 붙였을 때 12만원 정도였지만 10만원에 가깝게는 제가 봤을 때 이거 한번 들이대봐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좀 애매하게 짜잘하게 손실 금액으로 따졌을 때 얼마 안 되는 종목들을 내가 들고 있다, 그런 종목들을 솔직히 지금 시장에선 다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차라리 걔네들을 정리를 좀 하면서 이렇게 또 호가의 매력이 있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 호가 하나당 0.5% 가까이 되거든요. 굉장히 큰 폭이, 이게 큰 상승이에요. 호가 하나당 1000원만 올라도 1%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수익을 좀 보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건 뭐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처럼 지금 하락장인데 뭔가 의미 있는 시세를 만들거나 의미 있는 수급이 나타나거나 의미 있는 차트를 그려주거나 앞으로 하반기에 또 의미 있는 성과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 하락장이 사실은 매수 기회는 맞는데 현금 여력이 좀 부족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좀 어렵잖아요.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VIP 회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그 손실금 기준으로 했을 때 짜잘한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종목을, 그러니까 내 계좌를 좀 다이어트 한다라는 느낌, 손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나 벌벌 떨면서 못하겠어 이게 아니에요. 과감하게 할 때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오히려 조금 더 내가 다시 한번 반등을 빠르게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로 종목 교체를 해서 복구를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물론 좋은 종목이다라는 조건 하에, 그죠? 잡주 이상한 테마주 들어가가지고 이거 한번 내가 승부 보겠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악바리 긍성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성과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잘 체크해 주시고, 아무튼 제약 기준으로도 이상하게 제약이, 저는 제가 봤을 때 셀트리온 제약이 수급도 나쁘지가 않은데 이거 뭔가가 그림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사실 셀트리온 형제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지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는 뭐 첫 번째로 당연히 레키로나, 그렇죠? 첫 번째는 당연히 레키로나에 대한 기대감. 레키로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지금 아직까지 코로나 확진자 계속해서 엄청나게 급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이런 부분에서 좀 좋은 이슈가 나와진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추가적으로 기존의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이 좋아지긴 좋아지겠지만 제가 이제 주가를 쭉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셀트리온 형제들은 레키로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면 레키로나에 대한 어떤 승인 여부, 뭐 해외 국가들 특히나 뭐 유럽 같은 경우 유럽의 승인을 받게 돼서 뭐 계약까지 이루어진다라는 면은 굉장히 또 좋겠죠. 그리고 특히나 레키로나 같은 경우에는 신약이잖아요. 그래서 마진율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계산을 못 해봤지만 뭐 좋다라고는 해요. 나름의 고마진 제품이라고는 이야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아직까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사실 이때 당시에 레키로나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갖지 못했던 부분이 코로나가 잡히는 줄 알았거든. 백신이 좀 그렇게 나와서 코로나가 많이 잡힌다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델타에, 지금 뭐 람다에, 미국도 하루에 10만 명 이상에 정말 살벌합니다. 백신 공급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런 종목, 특히나 레키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그거 아니어도 솔직히 레키로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보였던 출발점이 이런 구간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봤자 진짜 뭐 레키로나가 잘못돼서 뭐 더 이상 뭐 가망이 없다든지 뭐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면 일시적으로 충격적으로 또 매도가 매도를 불러서 많이 빠질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빠져봐야 25만원이지 않을까. 레키로나가 뭐 부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레키로나의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빠져봐야 25만원일 것 같고, 그러면 25만원에서는 확실히 적감해서
매수를 해도 되는 거죠. 왜? 그거 아니어도 기존의 바이오시밀러 제품들로 또 바라봐도 되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게 힘들 수도 있겠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이미 그 힘든 시간들을 다 견뎌왔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미리 두드려 맞아서 밑에 와 있냐, 지금 두드려 맞아서 밑으로 빠졌냐, 그 차이입니다. 결국에는 다 두드려 맞아서 다 밑에 와 있어요. 시장이 지금 이렇게 빠지는데 버티는 종목이 과연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 현재 대세적인 거는 있죠. 뭐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들은 뭐 지금 좀 대세적인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VIP님들 다 들고 있었던 종목이고 지금도 들고 계신 분들 계시고 뭐 더 안 보여드려도 사실 아시죠. 과거에 이때 당시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매매에서 29%대도 있으시고 최근에까지 가져오셔가지고 81% 가까이 이렇게 또 챙겨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락장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대박 뭐 이래가지고 얘기를 또 해주셨네요. 71%도 있으시고 그래서 물론 10종목 샀을 때 10종목이 다 빨간불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단 한 종목이라도 시장에서 시장이 어떤 상황으로 시장을 뺄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시장에서도 우리가 버텨주는 종목이 한두 종목이라도 있다면 그나마 우리는 좀 안심할 수 있다, 조금 그래도 한숨 돌릴 수 있다, 이런 거죠. 결국에 지금 보시면은 SDI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장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고 이런 것들 일진 머티리얼즈 최근에 좀 두드려 맞았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약세장일 때 보물이 진짜 보이거든요. 약세장일 때 시장 대비해서 강한 녀석들이 뭐였을까를 한번 좀 서치해 보시고 그러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나 다양하게 좀 우리가 투자를 하는 관점에 있어서 긍정적인 종목들을 한번 지금 잘 다듬고 그 다음에 물려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커버를 하느냐, 무리해서 다 내다 파는 게 아니라 잡주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역성장을 하는 기업들은 어느 순간에도 빠질 놈들은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역성장하는 기업, 실적이 앞으로 거꾸로 고꾸라지는 애들,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애들은 절대 지금 그냥 들고 계시지 마라. 그리고 테마로 들어갔다가 테마에서 물려서 그 테마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냥 버티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도 매도가 맞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현금이 어느 정도 생기시면은 이렇게 좋은 종목들로다가 조금 더 비중이 실리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 우리가 관리를 해나가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지수가 너무나 많이 빠지기 때문에 어려운 시장이 될 수밖에 없죠. 어렵죠. 지금 어려워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깊게 빠질수록 깊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시장이 보통 한번 10% 정도 빠졌다 그러면 한 5% 정도 회복을 해요. 통상 반등은 50% 정도를 회복을 할 수 있는데 이 빠지는 폭이 정말 무섭게 빠져야 돼요. 근데 사실은 코스피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특히나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에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던 이런 타이밍에 한번 고점과 저점까지 보면은 여기는 8.6%대 여기는 고점에서 저점까지 6.2%예요. 아직 덜 빠졌어요. 과거에 비하면 아직 그렇게 많이 빠졌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11% 빠졌고요. 여기 고점부터 저점까지 8.7% 빠졌고요. 대부분 다 8에서 11%, 12% 사이에 빠졌습니다. 아직 6%밖에 안 빠졌어요. 반대매매 여기서 조금 더 쏟아져 나오고 그렇게 충격을 한번 줬을 때 물속에다가 공을 깊게 넣어야 되겠죠. 더 깊게 넣어야 팡 튀어서 올라온다. 뽁 하고 올라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반등을 좀 노려야 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복구를 할 만한 종목들이 있다면 복구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량 종목, 좋은 종목을 들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복구라는 의미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좋은 종목들은 이런 시간들 다 두드려 맞아도 여기 막 미치죠. 이렇게 계속 빠지면 정말 미치죠. 근데 지나고 나면 어때요? 지나고 나면 여기서 샀더라도 지나고 나면 어때요? 다 수익권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간 싸움인 거고 하락이 많이 보였을 때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 좀 여유를 그냥 갖자, 이런 편안한 마음으로 보셔도 된다.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정말 힘들 시간이지만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신용미수 스탁론 쓰신 분들 반대매매 막 대롱대롱해서 이런 분들은 좀 버티기 힘드실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직은 뭐 환율이 물론 조금 더 추가적인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버텨오신 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환율이 또 진짜 1180원대까지 돌파를 해줄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빅스 지수도 조금 자리를 잡아주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체크할 것들은 체크하되 너무 무리해서 자꾸 막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지금은 시간적인 부분을 조금 흘려보내주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셀트리오 형제들은 그나마 먼저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지금 뭐 좋다라고 할 순 없지만 어찌됐건 먼저 두드려 맞았어요. 그래서 좀 반등의 기미도 좀 보이긴 하지만 힘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어떤 내재적인 가치적인 측면에서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는 레키로나에 대한 기대가 아직도 많이 좀 크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좀 주가가 좀 크게 갈림을
보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좀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 너무나 힘든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힘내세요. 조만간 또 좋은 움직임이 나타날 겁니다. 자, 여러분도 힘들 수 있겠지만 참 이런 말씀 드리기 정말 죄송스러운데 어쨌든 지금 우리 회원님들도 물린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해서도 전략적인 부분 그리고 또 이런 시장에서 좀 대응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것들 다양하게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파이팅 합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그래도 8, 9, 10월 달 마음을 좀 여유롭게 해서 뭐라도 이렇게 좀 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여튼 화이팅 좀 하시고 여러분들 반등장 올라오면은 진짜 좀 우리가 종목을 다이어트로 빡세게 해서 압축을 확 해가지고 좀 테이퍼링 긴축 관련돼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된 종목들을 VIP 회원님들께 저도 소개를 또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모르겠다 어려우니까 참 어려우니까 기존에 썼던 이벤트입니다. 이거 뭐 어떻게 좀 열어 드릴게요.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탬이 좀 되어 드리고자 저도 참 영업을 여기서 한다는 게 아이 참 그러네요. 하여튼 그런데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락장이어도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식을 단기간에 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해야 될 것들은 분명하게 있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씩 알아가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될 거는 반드시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거를 제가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뭐 어렵겠지만 이벤트 한번 참여해서 우리 꼼꼼하게 한 번씩 또 만들어 나가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